아, 그리고 저희가 이거 이름 붙인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 복지 시스템이라고 해요. 이게 반려동물 복지 시스템. 이게 향후 지금 앞으로 5년, 앞으로 10년, 앞으로 20년 동안 바뀌어야 될 내용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. 슬로건 말씀해 주시죠. 아, 우리 슬로건은요. 그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.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. 어떤 분이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교에 가고 나니까 집안에 웃을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. 근데 이 아이를 입양하고 참 가정에 웃을 일이 많아졌다. 애들도 일찍 들어오고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. 반려견 때문에 고통받는 일보다는 반려견 때문에 웃을 일이 많아지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. 울지 마시고 또. 또 울지 마시고. 아니, 이런 게 남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런 거 없으면 사실 못하거든요. 예, 사업하다가 이런 걸 할 때는 정말 뭔가 크게 와닿는 게 있고 그렇게 와닿아서 하다가 이게 이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사회적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. 꼭 해야 되겠다. 지금 내가 안 하면 이게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르고 누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. 그래서 이게 그 역할을 다 하려고 그 책임을 다 하려고 사실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. 예. 울지 마세요. 예. 같이 도와드릴게요. 이제.